오늘 낮 12시 서울대병원에서 뇌사 판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사망 시간은 2024년 8월 20일 오후 12시 5분입니다. 뇌사로 최종 판정된 환자는 뇌졸중을 앓아온 20대 청년입니다. 건강한 그의 장기는 기증이 결정됐고 의료진은 수술을 준비합니다. 심장이라든지 폐 기능은 아직까지 조금은 안정적이라고 보고서 그 부분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면서 삼각 경건한 마음으로 평안한 안식과 명복을. 수술실로 가는 좁은 통로. 청년을 치료했던 의료진들과 병원 직원들이 모입니다. 자신을 헌신해 다른 이들을 살리는 청년의 마지막 길을 함께 배웅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우열하고 의료진도 흐느낍니다. 추도사가 낭독된 뒤 가슴의 길에 평안과 안식이 있으시겠습니다. 장기 적출 수술이 시작됩니다. 시작합니다. 간, 폐, 심장의 세 장기가 오늘 저녁에 바로 세 명의 환자한테. 미국에선 20여 년 전부터 뇌사 장기 기증자에 대해 영예로운 배웅이란 이름으로 이런 의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지난해 서울대병원에서 처음 이뤄졌고 울림길이라고 불립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고 그냥 다 울었습니다. 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경의, 존경심 이런 것들. 청년의 주치의는 최선의 치료를 했지만 뇌졸중이 뇌사로 나빠지는 건 안타깝게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장기 기증을 권유하는 건 그에게도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보호자 면담하는 과정도 힘들고 또 이제 공여자의 그 시스테믹한 펑션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내과적 관리나 이런 지식도 좀 부족한 면이 있고. 20대 청년의 울림길. 오늘 낮 4시에 시작된 수술은 자정쯤 끝날 예정입니다. 청년은 그렇게 3명의 생명을 구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고열과 경련으로 입원했던 3살 배기 서윤이 심정지가 오고 소생 가망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머니는 힘겨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구들 구해주고 가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는 정말 큰일하고 간 너무 멋진 아이죠. 서윤이는 장기를 기증했고 또래 아기 4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우리나라 뇌사 장기 기증자는 지난해 기준 483명입니다. 10년 전이나 요즘이나 그 수는 비슷합니다. 인구 100만 명당 뇌사 장기 기증자는 8명으로 스페인 46명, 미국 45명, 영국 21명보다 크게 적습니다. 반면 국내 이식 대기자는 5만 1천여 명으로 10년 새 2배 늘었습니다. 대부분 장기 이식만이 희망인 경우인데 한 해 2천 명 넘게 이식 대기 중에 숨집니다. 기증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건 장기 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보편적이지 않은 탓이 큽니다. 뇌사자의 가족들은 기증 절차에 문제도 있다고 말합니다. 27살 김건혜 씨는 스노클링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장기를 기증했고 4명을 살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장기 기증을 동의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자신의 동의로 딸의 사망을 확정짓는 뇌사 판정의 절차 자체가 힘겨웠고 무엇보다 가슴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의 마지막을 우리가 먼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 결정 자체를 우리 유가족이 먼저 해야 되는 게. 기증까지 과정에서 의료진과 보호자의 랍보가 많이 중요한데 매번 면담을 하면서 그 보호자들의 마음을 다독이면서. 가족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장기 기증의 숭고한 뜻도 길이는 울림길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SBS 박하정입니다.